제가 타악을 전공해서 타악기인 장고에 관심이 많고 또 장고에 대한 연주법에 관심이 많은데요. 지금 오늘날 장고의 그 조상격인 세유고와 그리고 도자기 장고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제가 이번 작품을 준비했고 그중에서도 도자기 장고, 고려시대 때 존재했던 도자기 장고를 가지고 이번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장고는 이제 나무로 만든 거죠. 그래서 보통 소나무나 오동나무, 한반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나무인데 나무로 만든 재질보다 이 도자기라는 자기로 만든 악기가 훨씬 더 소리가 높습니다. 그거는 나무보다 그만큼의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울림이 훨씬 더 좋고요. 맑은 소리가 나요, 나무보다는. 네,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. 사실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목적은 고려시대 때 사라졌던 도자기 장고가 오늘날의 실용 악기로서 단순히 복원 재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전통 음악과 오늘날의 여러 가지 장르의 대중음악, 재즈 이런 음악과 만났을 때 실용 가능한 악기로서의 그 가능성을 엿보자 하는 것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그래서 공연 내용도 전통 가야금 12연이라는 가야금 악기와 같이 또 연주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마지막 곡에는 또 재즈 피아니스트와 함께 협업을 해서 또 공연한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.